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마음대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아노를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멤버들이 악기를 또 하게 됐는데 피아노를 배우러 왔어요. 이제 곧 레슨을 하러 갈 텐데 첫 레슨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이걸 이제 해오시기만 하면 되고 네. 네. 근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요, 요거는 끝나요. 아, 네, 이거는 끝나요. 요거는 제가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오시. 이제 요거를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마음대로의 건반 연습. 건반을 안 잡아본 지가 오래돼서 다 까먹었지만 연습해야죠. 브레이크구나. 아, 브레이크. 여기가 지금 B 잡는 게 자꾸 안 잡혀 한 번에. B 아니지. C 마이너. 네 마음대로 해. 이기적이게. 어찌기 부른 바와 와. 네 마음대로 해. 오늘 같은 날 Rocket all night 요렇게롬 요렇게롬 노래에 맞춰서 하면 완전 난리가 나지만 2일째 파트를 좀 이어서 연습 중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해본 결과 박치로서 리듬감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팩터를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발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 아, 이 팩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와 여기서 따다다 따다다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좀 더 연습해서 뭔가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연습하는 게 재밌습니다 아, 네. 뮤트는 이게 뮤트고 네. 아까 전에서 이게 뮤트고 이거는 커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커팅이 깔끔하게 되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네. 14번이랑 13번을 잡고 손목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은 버텨주는 거야 그냥 아니 그 손목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는 거야 아 네 이 상태에서 손가락 버텨준 상태에서 손가락은 버텨주는 거야
아 이런 아.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아, 다음 주까지 얼마큼 해볼 수 있을지 참. 로다입니다. 이 위에 보이시죠? 삼성. 저는 오늘 삼성을 삼성역으로 착각해서 2호선 타고 삼성역을 갔다가 다시 일로 왔습니다. 제 인생 첫 베이스인데 너무 어려워. 잘할 수 있겠죠? 꾸준히 잘 연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가 베이스 연습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켰답니다. 한 뭐 5일, 4, 5일 됐는데 사실 베이스가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많이 어렵다.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뭘 배웠냐면 크로매틱이라고 이 막 줄을 이렇게 막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배우는 건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크로매틱을 계속 쳐야 돼. 아, 약간 계속 초기화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3번 2번 3번 아무튼 뭐 이렇게 기본기가 있다 라는 근데 잘 치게 되면 멋있을 것 같아. 베이스 오빠 같은 느낌. 베이스 오빠다 약간 그런 느낌스. 뭐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계속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만.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는 비세훈. 익숙치 않아요.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손가락 그동안 뭐했니? 천천히 틀렸죠? 네 맘대로 확실히 찍어줘야 되는 거. 네. 중요하고. 마음대로의 솔로를 아주 눈 감고도 칠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피아노로 뭔가 그냥 혼자 옛날부터 띵까띵까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뭔가 솔로를 이렇게 막 연주하고 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크로매틱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 끝났는데. 자, 안 될 때 메트로놈이 진짜 짜증나요. 뭔가 놀리는 것 같아. 스트로크 하면서 코드도 바꿔주고 좀 더 천천히 리듬감 살리고 액센트 살리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벌써부터 좀 익숙해져서 잔실수를 좀 아직도 많이 하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립싱크도 하려고 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도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계속 놓치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그 제가 말한 세 개를 다 하면서 다시 집중해서 해보는 걸로. 오늘부터 일어나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연습 첫 번째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연습부터 하고 갈게요. 와, 일어나서 친 거 완전 다른데요? 큰일 났네.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실전처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연이라 생각하고 항상 안 틀리도록, 기복이 없도록 마음대로 해. 약간의 라이브를 하면서 지금 목이 너무 쉬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뤄뒀지 생각 따윈 그게 내 일이 돼. 내 마음대로 해 이기적이 해 지금 내 기분은 바워워. 이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역시 라이브를 같이 하니까 빨라지네요. 좀 더 박자를 지키면서 여러분께 완성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만!
4회 베이스 레슨을 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베이스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이랑 같이 베이스를 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베이스랑 친해지긴 했지만 실수는 아직 많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스튜. 아 나이스. 이거 많이 듣던 건데. 첫 합주고요. 지금 굉장히 왕왕왕왕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만. 저보다 신중민님이 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저 큰일 났어요. 저 지금 베이스를 처음 잡아보는데 큰일이구만. 뭘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웃기지? 너무 지금 다 굳어가지고. 어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재밌군. 아주 절망편인데. 근심 걱정이 많이 남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은 부르면 뭐 잘 연습해야 되니까. 오늘 또 제 베이스 스승님 중기형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긴장도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는 기회 된다면 기타를 시즌 모드예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주세요. 재밌었습니다. 저의 인생 첫 밴드와의 합주였는데 저는 밴드를 했었어야 됐나봐요. 원래 오늘 느꼈어요. 몬트는 밴드다. 아, 베이스를 얼마나 더 많이 쳐야 될까. 아, 좀 재밌었어요. 근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니까 왜 노래하는 게 더 안 힘들죠? 신경이 딴 데 가서 그런가 봐. 좀 미칠 것 같아요. 베이스 리듬이랑 랩 리듬이랑 달라가지고 이쪽 리듬 약간 세모 동그라미 하는 느낌. 멀티 안 되는 우리 얘기. 멀티가 안 돼요. 멀티가 안 돼. 우리 얘기 너무 어려운데. 뿅.
실력이 얼마나 여유로워졌는지 체크하는 겸 찍게 되었습니다. 전에 찍었던 영상들은 너무 뭐랄까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해요. 산옥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